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관입니다. 서울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35평 아파트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간은 두 개의 방과 거실에 있는 마스터 욕실 소개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안방은 소개를 마쳐드렸고요. 이제 바로 왼쪽에 있는 중간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보통 내부 구성이 굉장히 심플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상대적으로 설명드릴 때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역시 설명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저희가 썼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 혹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만 유일하게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혹시 이미지 보셨을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항상 발코니 구간은 다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두 개의 마감재가 보이시죠? 하나는 마루, 하나는 포세린 타일. 그냥 촬영하면서 잠깐 한번 밖에도 볼게요. 보시면은 거실도 타일, 포세린 타일. 저희가 발코니 확장한 구간들은 다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용성이겠죠. 사용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뭐 여기는 좀 마루의 재질이고 저기는 약간 차가운 재질인데 어떤 세라믹의 재질인데 이런 것들로 인한 사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마루가 끝까지 깔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살다 보면 가끔 비 오는 날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물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이 되면 이쪽 부분에 마루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울룩불룩하고 막 썩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물에 강한 재료로 이쪽은 시공을 하자. 오래오래 살 거니까. 그래서 발코니 확장된 구간들은 전체 다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뭐 타일이 뭐 변형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사용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 한 가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항상 타일과 그 바닥 마루가 만나게 되면은 타일은 시공 방식 자체가 하부에 접착제를 막 도포하고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접착제 두께까지 하면은 이쪽은 약 20mm가 올라오고 이쪽 마루는 약 7, 8mm, 본드까지 하면 8mm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단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 차이를 잡는 것이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입니다.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평평한 바닥인데 여기는 2cm가 올라오고 여기는 7mm가 올라온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 두께가 얇은 게 오다가 그러니까 얇은 게 오다가 두껍게 되는 형상이 되니까 단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은 이 단 차이 발생을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타일을 붙이기 위한 공간을 다 까내서 애초에 바닥 자체에 단 차이를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마루를 붙일 공간을 1cm 정도를 수평물탈 같은 걸로 전체를 다 메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다 작업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용이나 현장 상황 같은 거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다 공통사항이긴 한데 역시나 천정에 매입형 천정기 매입을 해드렸고요. 좌우로 조명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조도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두침침한 느낌은 전혀 없이 환합니다. 그래서 실사용자가 사용성에 따라서 뭐 발코니 쪽 조명만 켜도 되고 이렇게 방의 조명만 켜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롭게 디자인을 했던 요소는 바로 이 구간인데요. 붙박이장을 넣은, 원래는 이쪽 보통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벽은 다 붙박이장으로 쭉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침대도 들어가야 되고 붙박이장도 들어가야 되면 저희가 나중에 도면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동선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침대 들어가고 붙박이장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은 책상 들어가고 또 안쪽에는 피아노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차라리 붙박이장을 반만 제작을 하고 침대가 들어갈 구간을 아예 장 밑으로 넣자 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중에는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구간에 침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붙박이장 두께만큼 이게 약 6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cm 정도 공간만큼 침대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쭉 밖에서 보고 설명드리면
원래는 침대가 여기 어정쩡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이렇게든 이렇게 어정쩡하게 들어갈 수 있던 게 붙박이 좀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쪽 구간이 통로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이제 좀 설명드리면 조금 더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항상 임의로 이렇게 손으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침대가 들어가게 되고요. 침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침대가 들어가는 상부 공간은 크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과 연결성 있게 수납 공간으로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수납 공간, 왼쪽도 수납 공간이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배치를 했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자기 전에 저기서 이제 무드 등 책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침대가 들어가게 되면 침대 헤드 쪽에 별도로 이렇게 스위치를 별도로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게끔 바로 측면에 핸드폰 충전기까지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여지시는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벽이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이 건물의 외벽에 접해 있거든요. 이 벽 뒤에는 바로 외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집이 이쪽이 조금 곰팡이가 좀 있었어요. 단열적인 부분이 취약해서. 그래서 이쪽 벽면을 단열하면서 역시나 단열 기역자, 단열 기역자, 단열 천정까지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이 벽에 접한 4면을 다 단열한 겁니다.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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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면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열을 보강을 해서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하는 구간에서 측면 이렇게 창과 창이 만나는 구간에 대한 이 디테일한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다른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으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과 창이 만나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공사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그런 구간들에 대한 이제 디테일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은 저쪽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린 방하고 내용이 정말 많이 흡사해요. 기본적으로 타일 하고 마루 마감 차이 난 거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여기 발코니 확장 기존에 되어 있었고요.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하면 역시나 거실 쪽하고 안방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에 접한 벽이기 때문에 이 벽은 최대한 보강을 많이 해주고 단열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역시 신경 써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에어컨을 매입하면서 저기 발코니 쪽 구간이 천정에 좀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단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부에 이렇게 지금 일부 가구들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 날이 내일이라서 저희도 지금 실은 저도 좀 촉박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사 날이신데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 욕실, 거실 욕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실 욕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알판 작업에 대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보통 도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도어와 동일한 재질의 재료가 상부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이런 공간에 이렇게 매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매질을 주게 될 경우에는 네모난 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보통 현장용으로 이런 거를 알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료, 이 도어에 썼던 재질이랑 동일한 재료로 쭉 천정까지 올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여기 하나 보시면 이쪽 방들도 아까 설명은 안 드렸었는데 다 그렇게 시공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약간 색깔이 다르죠? 색깔 다르고, 그쵸? 도어만 수직으로 올라간 느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고객님께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냥 저희 이번에 도어 교환하면요 알판 작업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번 화장실은 실제 소개시켜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우선 원래는 도어가 이거보다 훨씬 컸고요. 도어가 안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열렸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도어 사이즈도 과감하게 줄이고
도어 열리는 방향도 안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들어간 바로 정면에 세면대가 있었고 세면대 옆에는 좌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비 공사를 이번에 하면서 이 바닥을 다 까내서 여기 있던 설비 이 변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있던 세면대를 이쪽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왜 대대적인 작업이라고 하냐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선 바닥 전체를 다 뜯어내고 설비 작업을 새로 하고 방수, 미장, 타일 정말 여러 공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여기도 실은 막 1cm까지도 다 고려를 했었어요. 보시면 이런 좌변기 공간 정말 최소한의 좌변기 공간 확보하고 세면대는 조금 평상 일반적인 것보다 좀 작은 걸 쓰고 대신 샤워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샤워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하고 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이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줄자로 역시 재볼게요. 그러면 좀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좌변기하고 세면대 있는 구간이 1300 정도 나오죠. 보통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700, 700에서 1400이라고 하는데 실은 100을 물린 거죠. 100을 조금 축소한 거예요. 100이라는 공간을. 대신 그 100이라는 공간을 샤워하는 공간에 조금 더 쓴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이 720이 확보됐죠. 원래는 600이었어요, 이게. 그럼 보시면 얼마나 좁았을지 좀 예측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이미 한정된 어떻게 보면 상황이잖아요. 전체의 길이 자체가 13cm에 7cm 하니까 2m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공간에서 좌변기, 세면기, 샤워한 공간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700, 700, 700 확보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좌변기를 줄이는 것보다 저는 세면대를 줄이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얘는 700을 그대로 가되 얘를 600으로 줄이고 다시 쟤를 700을 확보하면 그래도 비율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cm, 1cm도 전체적인 비율을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타일을 저희가 총 3가지를 썼어요. 벽에는 이제 100에 200짜리 타일을 이렇게 벽돌 타일 형식으로 설치를 했고 하부 같은 경우는 400에 250 각짜리 타일을 붙이고 하부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스페니쉬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촬영 기법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가 나중에 좀 많이 성장을 하면 그때는 촬영 기사를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대리석으로 상부를 젠다에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세면대 설치가 되었고 육가는 저기서 설명드렸죠. 고급 육가 설치해서 지금 보시면은 실제 여기가 물 빠지는 육가입니다. 지금은 타일 문양이랑 동일해서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이제 물 빠지는 육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여기서 샤워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는 샤워 부스로 완벽하게 샤워를 하더라도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밀폐가 되게끔 샤워 부스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하는 공간 앞에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샴푸나 이런 폼 클렌저 이런 거 놓을 수도 있지만 약간은 또 턱에 앉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이게 지금 수전이 튀어나와서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앉을 수는 있어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앉아서 샤워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약간 재밌는 공간도 만들어 봤어요. 실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많이 적용하신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사한 사례들 보시면은 워낙 많이 보셨어가지고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샤워하는 공간에 물 빠지는 곳도 여기 하부고요. 여기 일자 전체적으로 긴 트렌치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다 물 빠지는 트렌치라고 보시면 돼요. 타일이랑 같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실제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죠. 그게 바로 이 육가를 저희가 사용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 선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런 거리들이 다 별도로 있고요. 요즘은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좀 알아보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사용하는 데는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원래는 지금 이 상부 쪽을 보면요, 원래는 이 도어 사이즈하고 원래 기존에는 천장이 비슷했어요. 이렇게 층고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두 개 타일이 없을 정도로 천장이 낮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쪽 벽에 환풍기가 여기 정도에서 환풍기가 뚫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천장이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천장을 딱 뜯고 나서 천장에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걸 알게 돼서 이 코어 여기 구멍 그 환풍기 나가는 자리를 이 위쪽으로 뚫어버리고 여기를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 한 25cm에서 약 30cm 정도가 전체가 다 높아진 거예요. 이만큼이. 고객님께서도 현장 와서 보시고 굉장히 놀랐어요. 화장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100%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번 상황을 체크하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현장에 대부분 그래도 매일 가는 편이라서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층고를 높이고 단을 낮추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현장에서 약간 공사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게 나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젠다에 설치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장 설치를 했고요. 실제로 정말 좁은 공간인데 아기자기하게 시공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또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원래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단차이가 졌는데, 원래는 도어가 바깥으로 열렸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다 문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틀이다 보니까 도어 틀, 아 여기서 설명드리면 되겠구나. 이만큼이 다 도어 틀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도어를 아예 여기 이렇게 크게 넓게 설치되어 있던 거를 도어를 끝으로 밀어버리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더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이 약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어에 원래 도어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밖에 열릴 수 없었던 도어를 이 도어 틀을 여기 있던 큰 도어 틀을 줄이면서 동시에 도어가 열리는 방향의 시작점이 이 최대한 바깥쪽에서 시작이 되니까 도어가 이렇게 안으로 열릴 수 있게끔 됐던 거예요. 예, 이렇게 도어가 실제로 도어 사이즈도 줄였지만 바닥에서 보시면 원래 도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도어 틀을 바깥으로 몰아버리니까 이만큼 한 약 15cm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도어가 안쪽으로 이제 열릴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도어의 사이즈, 도어의 열리는 방향, 도어 틀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마감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공사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실제 현장 담당자나 혹은 디자이너 분들이 현장에 자주 와서 현장 여건을 확인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실제 생기는 10cm 혹은 뭐 1cm의 공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공간들은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비포 사진 보시면 아마 제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이번 현장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35평 아파트 시공 사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